여러분 안녕하십니까. 오늘은 2016년도죠. 10년도에 저희 제자들이었습니다. 그래서 같이 경찰대 사관학교를 준비하면서 굉장히 같이 힘들게 노력을 했고 또 좋은 결과를 냈던 이런 제자들을 함께 하면서 오늘 그 이미 저희가 이제 예비 제복인 TV인데요. 이제 저희가 이제 유튜브를 처음으로 이제 시작을 하면서 여러분들 그 보는 수험생들, 경찰대를 지원하고 사관학교 지원하는 수험생들에게 뭔가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오늘 제가 사실 시간을 내 가지고 오늘 이렇게 두 분이 초대해 줬습니다. 그래서 초대한 김에 와서 이렇게 유튜브 방송을 잠깐 할 수 있는 기회를 좀 얻었어요. 그래서 감사의 생각을 하고 오랜만이죠? 아, 저희 한 진짜 3년 만인 것 같습니다. 그러네요. 그렇죠. 통화도 하고 옛날에 한번 뭐 저희가 게스트 하우스 할 때 만났던 걸 기억합니다. 참 제가 지금 돌이켜 보면서 두 분에 대해서는 참 고맙게 생각하는 건 뭐냐면 제자다라고 선생이다라는 거리감보다는 굉장히 그 같은 친구처럼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요? 선은 지키죠. 선은 지키죠. 네. 선은 지키지만 그 친구처럼 굉장히 그런 저도 이렇게 와서 만나 얘기를 하면 그러니까 제자다라는 어떤 이렇게 뭐랄까요? 어떤 이게 선을 긋고 어떤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같은 선상에서 뭐 이렇게 평등하게 서로 얘기할 수 있는 하나의 동료 같은 이런 느낌이 들어요. 그건 고맙게 생각합니다. 그죠? 그렇게 또 이렇게 대접을 해서 사진 없이 뭐 여기 지금 이제 또 사실 보고 싶은 얼굴도 많은데 오늘 뭐 두 분이 사실 대표적이니까. 자, 이제 궁금한 건 뭐냐면 이제 두 분 다 아마 그 당시 2016년도 지금은 이제 좀 입시가 그때보다는 조금 더 어려워졌다고 해요. 근데 볼 때에 조금 변화가 좀 있습니다. 그래서 이제 아마 사관학교 시험을 보셨고 그때는 아마 시험이 두 번 봤죠? 예, 경찰이나 사관학교를 일주일 간격으로 일주일 간격으로. 아, 일주일 간격으로 두 번씩 봤네. 아, 그래서 아마 뭐 글쎄, 어떻게 보면 저 기회가 두 번 있었다고 볼 수 있네요. 그래서 근데 그때보다는 지금은 이제 바뀌어서 이게 한 날짜에 올해는 이제 2021학년도 22학년으로 바뀌었죠. 2022학년도 사관학교 경찰대 시험이 7월 30일 토요일에 결정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한 시에 보게 되는데 작년에 이제 코로나로 뭐 상당히 안 좋았었어요. 자, 그런데 이제 어쨌든 선배들 입장에서 일단 이제 경찰대 사관학교 이렇게 좀 어떻게 뭐 임의적으로 나누자 보면 자, 어떻게 후배들한테 좀 어떻게 공부했으면 좋겠다. 물론 이제 한 가지 제가 질문을 하게 되겠지만 일단 뭐 먼저 김민원 이번에 저희 소개부터 한번 하고 갈까요? 아, 하세요. 그럼 먼저 하시죠. 저는 현재는 16년도에 사관학교 시험에 응시를 했었고 뭐 다 뭐 되지는 못했지만 어쨌든간에 뭐 커트라인에 좀 비슷한 성적을 좀 냈었습니다. 저는 뭐 만약에 제가 공사를 지원했었는데 회사를 지원했으면 붙었을 정도의 성적은 됐었고 저는 현재는 뭐 군대를 갔다 와서 대학교는 수학 중이고 에볼루션 주짓수라는 팀에서 뭐 선수를 준비를 하고 있는 이창훈이라고 합니다. 지금 저 유튜브도 하시잖아요. 이창훈 뭐라고 치면 나오지? 그냥 주짓수 이창훈 이렇게 치면 유튜브가 나옵니다. 근데 거기서는 이제 학생분들이 이제 뭐 정보를 얻을 만한 건 없고. 그래도 어쨌든 뭐 운동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아서. 이창훈 주짓수. 주짓수 하는 것밖에 안 하기 때문에 뭐 이런 거를 비슷하게 청소받자 싸움만 하지 않을까. 나중에 제가 따로 이제 맨몸 운동 모음 해가지고 사관학교 경찰 체력 시험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한번 컨텐츠를 짜서 제 채널 말고 여기 예비 제복인 팀이죠. 네. 예비 제복인 TV에 이 영상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아, 고맙습니다. 맨몸 운동. 자, 안녕하세요. 저는 2016년에 경찰대학교 합격해서 37인으로 학교를 다니다가 올해 졸업 후에 이제 임용을 앞두고 있는 김민경이라고 합니다. 참 아주 반갑습니다. 그래서 사실 뭐 이렇게 내가 직접 들고 물어보기는 처음인 것 같아요, 그죠? 네, 처음이요. 여러분들이 이제 합격을 하고 또 이제 좀 아쉬움이 있어서 있었지만은 또 이제 다른 대학에 지원을 하시고 그리고 또 군대 갔다 와서 지금 이렇게 오늘 참 이 늦은 시간에 이제 만났는데 뭐 사실 이제 늘 마음속에 물어보고 싶었던 게 있었어요. 현장에 실질적으로 다 시험을 보셨으니까. 자, 일단 먼저 이창훈 선수가 생각할 때는 그때 이제 아마 공사를 아마 지원했던 거였죠? 예, 그래서 좀 너무 높게 지원했었죠. 아, 그렇죠. 그 당시에는 공사 높았었어요. 굉장히 높았었죠. 260점대? 아, 그렇죠. 예, 지금은 많이 낮은 걸로 알고 있는데 당시에는 커트라인이 제일 높았었던 거 맞습니다. 그러니까 지금 같으면 충분히 되고 남았을 텐데 그 정도면은
눈부시게 들어가죠. 자, 그때 이제 공부를 하면서 이제 실질적인 어떤 그, 아, 좀 아쉬움이 있었다면, 네. 아니면 내가 어떤 부분을 뭐 아마 본인 잘하는 뭐 어차피 1차 시험에 국영수 세 과목을 보니까 네. 어, 거기에 대한 어떤 어떻게 공부하는 게 좋겠다. 네. 아쉬움이 있다면 뭐 어떤 거 아니면 예를 들어서 뭐 좀 더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뭐 좀 구체적인 팁을 좀 얘기해 주시면 좋겠어요. 일단은 기본적으로 국어부터 말씀을 드릴게요. 국어 같은 경우는 그냥 수능 공부랑 거의 동일하다 보시면 됩니다. 그냥 뭐 다 난이도가 그렇게 높은 것도 아니고 그냥 수능이랑 거의 유사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. 그래서 수능 공부를 하시는 것처럼 하시면 되는데 다만 이제 속도만 좀 빠르게 좀 정확하고 빠른 판단 내릴 수 있는 연습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 그런 건 이제 어떻게 하면 되냐면 평소에 긴 글을 읽고 빠르게 이해하는 습관을 들이시면 되고 어떻게 하면 되냐면 그냥 처음에는 이제 짧은 걸로 시작을 합니다. 예를 들어서 그냥 단락단락 걸로 시작을 하세요. 그렇게 단락단락 걸로 시작을 해서 이 단락이 뭘 얘기하는지 뭘 얘기하는지 뭘 얘기하는지 그래서 통합해서 다시 한번 또 이 전체 글이 뭘 원하는지를 파악을 하신 이후에 문제를 푸는 습관을 들이시면 되고 일단은 글을 읽는 연습, 문제를 푼다기보다는 글을 읽는 연습을 먼저 하시면 될 것 같아요. 뭐 국어는 솔직히 이게 다르네요. 지금 궁금한 건데 물론 이제 이창훈 선수, 네. 김일겸 선수 둘 다 선수로 부르겠습니다. 어쨌든 뭐 근데 보통 이제 기출문제집을 풀지 않습니까? 예. 어때요? 어떤 도움이 되고 아니 도움이 됩니까? 아니면 어떻습니까? 아니면 몇 견을 푸는 게 좋겠습니까? 아, 일단은 기출 문제는 최근 5년에서 6년 정도를 그 정도. 푸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네. 바뀌었다고 했잖아요. 앞에 이거 바뀌기 전에 문법이 나오던 시절에 기출 문제는 문법을 빼고 푸는 게 좋지 않나. 그게 좋다. 그리고 기출을 풀면서 약간 그런 얘기 있잖아요. 나무를 보지 말고 숲을 보게. 숲을 보는 연습을 해라. 이거 무슨 소리냐면 제가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 이 사관학교 시험이 출제를 하는 사람들의 의도 혹은 유형 그런 걸 좀 파악을 했으면 좋겠어요. 데이터가 5년, 6년 이렇게 쌓이다 보면은 아무래도 좀 이렇게 큰 흐름이 보일 거 아니에요. 그렇죠. 그러니까 국어 공부를 하면서 이것도 지금 국어 공부의 일부가 될 수가 있는데 큰 흐름을 보면서 이런 상황에서는 이렇게 문제를 냈네 이런 느낌으로 이런 느낌을 잡을 수 있도록 좀 문제를 푼다기보다도 분석을 하는 게 아닌가. 분석을 하려 그러면 또 아니 뭐가 분석이야? 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 예를 들어서 이 선지가 틀렸다 라고 하면은 왜 틀렸는지 어떻게 꼬았는지 그게 그거를 파악하는 게 좀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. 어떻게 꼬았는지 나머지 선지가 어차피 정답 한 개니까 뭐 두 개 고를 하지 않는 이상 왜 정답이 아닌지 그렇죠. 본인이 확실한 주대를 갖고 있어야 돼요. 그렇지 않으면 또 그 줏대가 없기 때문에 아 3번 아니면 5번인데 이러고 있는 겁니다. 아 코카콜라 이러고 있는 거예요 결국에. 아, 그렇죠, 그거. 네, 결국에는 이러고 눈 감고 찍고 있고 네, 자기 줏대가 없기 때문에 어쨌든 그걸 갖다가 정확하게 왜 답이 되는지 예, 예. 답이 아닌 이유는 뭔지 예. 그거에 대한 것이 정확하게 예. 필요하다.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문제의 질문이 뭘 물어보는지 파악을 잘 해야 됩니다. 뭐 이상한 단어 넣고 막 이상하게 꼬을 수도 있어요. 근데 그런 거 다 필요 없고 결국에 원하는 게 뭐냐 이 문제가 원하는 게 뭐냐를 파악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. 생각보다 잘 못해요. 그래서 틀린 겁니다. 그러면? 너 이거는 이거 묻는 게 아니라 저걸 묻는 건데 왜 이렇게 해서 답을 이렇게 썼어? 그러니까 틀리지. 이런 느낌인 거죠. 질문의 의도를 파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. 그렇죠. 예. 맞습니다. 어차피 질문은 있는 거니까. 그렇죠. 정해졌습니까? 국어는 뭐 그 정도. 그 정도. 예. 자, 그럼 국어, 경찰대 국어든 사관학교 국어에 대해서 본인은 이제 두 번 다 봤죠? 예. 예. 어떻습니까? 난이도가? 경찰대와 현대 국어와 사관학교 국어 비교한다면? 경찰대 국어 확실히 더 어렵다고 볼 수 있죠. 근데 그게 왜 그렇냐면은 난이도 자체가 더 어려운 것도 있긴 한데 유형이 살짝 다르게 나옵니다. 사관학교는 기존 평가원이랑 좀 비슷하게 나와서 학생들 좀 익숙하게 풀 수가 있어요. 근데 경찰대는 시험지 생긴 것도 다르고 문제 유형도 다르고 하다 보니까 학생들이 익숙하진 않거든요. 그래가지고 거기서 많이 헷갈려서 틀리는 경우가 많은데 그렇다고 또 기출을 너무 깊게 파고드는 거는 전 또 아니라고 생각합니다. 먼저 기본 실력이랑 수능 공부를 하면서 자기의 그 내공을 쌓아둬야 돼요. 그리고 기출은 형태에 익숙해지는 정도로만 어차피 그걸 다 파고들어서 뭐 내가 3개년 기출을 막 5번씩 돌려가지고 문제를 다 알았다 그랬다고 해서 시험 가가지고 거기 나오는 문제들 다 아는 거 아니거든요. 그렇지. 그러니까 먼저 기본 실력을 늘리는 데 집중하고 기출은 이제 시험 보기 전에
내가 그 시험지 문제에 익숙해지는 정도로만 사용을 하는 게 저는 가장 좋은 것 같습니다. 자, 좋은 얘기네요.